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동안 제가 너무 가보고 싶었던 송악산 둘레길을 걸어보았습니다. 아름답고 멋진 풍경을 감상할 수 있어서 정말 좋은 시간이었어요. 후회하지 않는 선택이었습니다. 제주도 서귀포 최남단 해안가를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송악산 초입부터 보이는 풍경 중 이목을 끄는 곳은 제주의 오름이나 산 중에 단연 존재감을 뽐내는 산방산과 그 앞바다에 떠있는 칼로 잘라놓은 듯한 형제의 섬이죠. 여기서 잠깐 형제의 섬 전설을 얘기 좀 하고 갈게요. 효심이 깊은 형제가 해녀인 어머니가 매일 물질하러 가면 형제는 어머니가 물질하는 모습을 갯바위에 앉아 매일 지켜보곤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영등신이 그걸 보고 심술이 났어요. 잔잔한 바다에 파도를 일으켜 만들어 물질하던 엄마가 실종되고 말았어요. 형제들은 어머니가 돌아오길 기다리다가 육신은 죽어 그 자리에 남고 형제의 영혼은 바다로 어머니를 찾아 떠났다고 합니다. 이후 형제의 육신은 그 바위로 변하여 형제의 섬이 되었고, 어머니를 찾는 그 형제의 영혼은 아직도 바닷속을 헤매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송악산 둘레길에는 일제 강점기에 군사 시설이 대거 포진한 요충지로 해안 안에는 당시 인공진지 동굴이 지금도 남아있고, 이 근처에는 일제 비행장 경락고나 고사포, 진지 해안동굴 등 잔재가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세계 2차 대전 당시 일본군은 송악산의 해안 절벽에 군사용 굴을 뚫어 기지화하였습니다. 일본군은 송악산 주변에 알뜰루 비행장을 만들어 전투기의 출격과 다툼 용도로 전쟁에 이용하였고,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근경예비 검속에 의해 상모리 주민 132명의 송악산 오름에서 학살되어 아픈 역사가 있는 현장이기도 하지요. 제주도민들은 동원하여 건설한 일본군의 비행장입니다. 이곳에서 700km 떨어진 중국 당진을 폭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비행장이지요. 남아있는 경락고에는 평화를 소망하는 리본들이 매어져 있어요. 저도 하나 만들어 놓고 세계의 평화를 기원하였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양민과 어린아이들이 피해자로 남습니다. 송악산 한 바퀴를 돌아오는데 소요 시간은 대략 1시간 20분 정도 걸렸어요. 다른 분들은 1시간 정도 얘기하시던데, 저는 여기저기 보고 사진 찍느라 시간이 많이 소요됐나 봐요. 멋지고 아름다운 풍경이 많이 나오는데, 대한민국 가장 키 작은 섬 아파도와 최남단 마라도가 한눈에 볼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비록 계단은 많지만, 계단이 송악산 둘레길 풍경에 한몫하는 것 같기도 해요. 여러분, 가끔 이런 자연과 함께 어울리며 심신을 정화시켜주는 시간도
필요한 것 같아요.